자, 그래서 지원이 세 번째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Look at the boat. look at the boat. Look at the boat. 그래서 look at이 무슨 뜻이든 가요? 뭘 보다. 무엇을 보다. 그러면 look at 뜻은 뭐겠어요? 보다. 보다란 뜻만 있던가요? 장소? 장소? 아닌데.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보인다라는 뜻도 있어요. 같은 뜻은 아니에요. 보다, 뭐뭐하게 보인다 다른 뜻이죠. 그 다음에 at은 무슨 뜻인가요? 시간 장소 무엇을 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더의 뜻은? 그그 보트는? 배 자, 그래서 look at의 뜻이 뭐뭐를 보다니까 look은 무슨 시예요? 바다씨. 하다시죠. 자,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 드디어 이제 할수 있게 됐어요. 문장을 하다시로 시작하면 전에 한적 있는데요. 문장을 하다시로 시작하면 어떤 표현이라고 했죠? 그렇죠. 기억하고 있군요. 명령문이라고 했어요. 상대방에게 뭔가를 명령하거나 부탁하거나 충고할 때 쓰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미 배운 거 한번 볼까요? Hey, 너의 책을 펼쳐라가 뭐였어요? 얼마 전에 했는데요? Open your book. 이었죠. 오픈의 뜻은 열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할때 쓴다고요? 명령, 부탁, 충고. 할때 쓰는 무슨 문? 명령문.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Look at the boat. 이렇게 그 떠. 배를 보라고 명령하고 부탁했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e boat는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어요? 그 배. 앞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될수 있어요? 그 배? 그 배는 어떤 남자예요? 어떤 남자가 아니다. 아니요? 인기가 아니란 말인데. 어떤 여자예요? 아니요? 그러면 뭐가 될수 없다는 얘기 앞만 길어봤자 해도. 사람이? 휘가 뭐든가요? 다 배운 건데. 그 남자. 쉬는 그 여자. 여잔가요, 보트는? 아니요?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어요? 여러 개인가요? 아니요? 여러 개가 아니란 말은 뭐가 될수 있단, 뭐가 될수 없단 말이야. 대의가 될수 없단 얘기네요. 네. 대의가 뭐길래 될 수가 없죠. 그것을. 그것입니까? 그것이에요? 아니요? 될 수가 없네요. 더 보트는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어요? 그것. 그것이 될수 있겠죠. 네. 그것이 영어로 뭐예요? is예요? 이건 비동사 아니에요? is다, is다 아니에요? is는? is이 될수 있겠죠. 앞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다음 표현에 나오네요. 다음 표현에 나오네요. 그래서 다음 표현에 뭐라 그래요? It's fast. It's fast. It's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It's is. It is. It은 뭐 되시겠어요? is. 그건. 뭐 대신 왔냐고. 뜻은 그것인데 뭐를 앞만 길어봤자 한 거고 뭐 대신 왔냐고요. 뭐를 앞만 길어봤자 했고 뭐 대신 왔는 건가요? 예? 그 배는 빠르다라는 말 대신 왔죠. 그럼 it은 뭐 대신 왔어요? 보다?
보다는 빨라요? 아니요. 보다가 빠릅니까? 그것이 빠릅니까? 그 배가 빠릅니까? 그것. 그것. 얘 지금 그것이 빠르다고 하는데 그게 빠르다고 그랬는데 뭐가 빠르다고 얘기하는 거지? 어? 뭐가 빠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바로 앞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로켓 그거. 배를 보라고. 너 책 하나도 안 했니, 패드? 아니요. 어? 뭐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하는 거 보니까 패드를 제대로 안한거 같은데. 어? 패드에 보면은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어떤 상황에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 다 나오는데 어떤 상황에서 무슨 대화를 하던가 이거 보니까. 어? 애들 둘이 같이 대화하고 있지 않던가요? 뭐라고 돼야 되는, 뭐 남자애가 뭐라고 그래, 그치? 남자애가 뭐라고 그랬더니 여자애가 거기다가 뭐라고 대답하고 막 그러잖아. 또는 뭐 여자애가 뭐라고 그러고 그랬더니 남자애가 또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뭐 이러지 않나? 한 명이 뭐라고 그랬더니 한 명이 뭘 쳐다보고 뭐라고 그러잖아. Look at the boat. 한 명이 Look at the boat! 이러지, 그치? 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애가 옆에서 뭐라고 그래? It's fast 할 때도 있고 어? 또 다른 말 할 때도 있고 It's loud 어? Look at the boat 할 때도 있고 또 뭐라고 그럴 때도 있던가 어? Look at the boat 말고 또 뭐라고 할 때도 있던 거야? The boat The boat 이럴 때도 있던 거야? 혹시 Look at the train 이럴 때 있지 않던 거야? 있어요 어? 둘이 대화하는 거잖아 한 명이 뭘 보라 그래? 네. 그랬더니 그게 막 엄청 쌩 지나가면 뭐라 그래? It's fast. 그게 엄청 천천히 지나가면 뭐라 그러던가요? It's slow.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는지 모르. 그것이 빠르다고 했는데 지금 보트를 보라 그런 다음에 look at the boat란 말 한 다음에 it's fast 했어. 네. 그러면 it's fast는 뜻이 그것이 빠르다는 얘긴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이 뭐 대신 왔냐고요. The boat.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란 말입니까? The boat is fast. 뭐라고요? The boat is fast. The boat is fast란 말이죠. 원래 문장은. 네. 근데 어차피 왜? 왜 어차피 look at the boat라고 했으니까. 네. The boat is fast.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훨씬 더 짧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란 말이야? 뭐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The boat is fast 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The boat is fast 무슨 뜻이길래? 그 배는 빠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차피 그 배를 보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굳이 The boat를 또 말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the boat는 남자야? 아니요. 응? 남자가 아니니까 뭐라고 하지 않는 거야 지금? 그것들. 어? boat가 남자가 아니니까 뭐라고 하지 않는 거야 지금? They. 남자 한 명이 뭔데? Who. 응? boat가 남자 한 명이야? 아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못하는 거야? They. 여기 써놨다 나 지원아 만약에 그 남자아이를 보세요 라고 했다 시작 그 남자아이를 보세요 라고 하고 싶었으면 배를 보라는 게 아니고 그 남자아이 좀 보세요 하고 싶었으면 뭐라 그랬을까 Look at the Look at the He 네? 이거 못 읽어요? Who 그 남자아이 좀 보세요 이거 못 읽습니까? 이거 읽어보세요 어? 이거 다 배운 거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운 거다. 그치? 이거 뭐라고 읽을까요? 뭐라고요? 보이. 처음 봐요 이거. 보이 뜻이 뭐예요? 만약에 어떤 남자애가 막 엄청 빨리 지나가고 있어 그래갖고 어, 야, 저 남자애 좀 봐 라고 말하고 싶었으면 영어로 뭐라 그래? Look at the boy 그러고 나서 걔가 엄청 빨리 지나갔으니까 The boy는
안만 길어봤자 히예요? 아니요. 왜? 아니요, 맞아요. 그러면 쉬예요? 더 보이는 안만 길어봤자 쉬가 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잇이 될 수 있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죠. 왜 될 수 없는데요? 더 보이는 남자 한 명이니까 뭐가 되어야만 해요? 후. 에? 이거 못 읽어요? 히. 어? 히. 히잖아요, 히. 히. 안만 길어봤자 데이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왜 될 수가 없어요? 데이. 왜 데이가 더 보이는 왜 데이가 될 수 없습니까? 그걸 한 개만 말하는 거예요. 뭐가 한 개만 말하는 건데? 데이가 한 개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애들 여러 명이 막 빨리 지나가, 그럼 뭐라고 말했을까? Look at the days. 뭐라고 했을까? Look at the days. Look at, 네? Look at the boys. Look at the boys. 그랬겠지, 그치? 그러고 나서 이건 안만 길어봤자, the boys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남자아이? The boys 뜻이 뭔데? 남자아이들 아니야? 그 남자아이들. 어, The boys는 그 만만 길어봤자 he가 될 수 있어요? 네. 될 수가 없죠. 여러 명인데 어떻게 he가 됩니까? he는 남자 한 명이라야지 he가 되는 건데요. 남자아이들이라면 여기 s 붙였는데. 네. 어? 그럼 걔들이 엄청 빨리 지나가면 걔들이 되게 빠르다 라는 얘기는 뭐라고 할까? 야, 걔들 되게 빨라 하고 싶으면 뭐라고 그랬을까? They are fast. 자, 알겠습니다. 아니, 갈 길이 멀다 우리 지금. It's는 뭐의 줄임말이야? It is. Fast 뜻은 뭐예요? 빠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아니지? 아닙니까? 어떤 시? 어떤 배? 빠른 배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럼 fast 뜻이 빠른이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지금 그것은 빠른 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것은 빠르다, 그것은 어떤 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것은 어떻다 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것은 빠르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이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것은 어떻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지. 어떻다? 그럼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겠네? 네. 어떤을 어떻다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라 했어요? 앞에 비동사를 붙여.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주면 되죠. 네. 비동사는 근데 is만 있는 게 아니고 are도 있는데요. 어. 왜 여기에는 it, are, fast 하면 왜 안 되죠?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있어서?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뭔데? 비동사 종류 세 가지는 뭐가 있어요? am, are, am, is, are. 그 중에 it이랑 같이 쓰는 건 it am이에요? it is에요? it are에요? it is. 그래서 여기 are 못 쓰는 거죠. 만약에 배가 두 대가 쌩 지나갔어. 그러면 일단 뭐라고 그랬을까? Look at the Look at the boat. Look at the boat라고 했겠죠. Look at the 그렇죠? boat. 그럼 이건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 배들? 배들이니까 he예요, she예요, it이에요, they예요. they요. it은 왜 될 수 없냐? 여럿이라며. 배들이라며. 네. 네. it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일 때 안만 길어봤자 된 거고요. she는 어떤 여자 한 명을 안만 길어봤자 한 거고요. he는 뭐예요, 그럼? 남자 한 명.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 he가 된다. 됐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the boy, my brother, my father. my brother 무슨 뜻이에요? 나의
아빠? My brother가? 네? My... 와, C-Lab에 저 앞에서 해도 너무 모르고 있는 거 아니니? 나의 남자 형제인데 My brother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까요? 나의 남자 형제? 어,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하면 이 중에 뭐가 될 수 있어요? He. He가 될 수 있겠죠. 근데 My brother's in은 안만 길어봤자 They가 되겠죠. 그러면 My sister 뜻이 뭐예요? 나의 여동생? 나의 누나일 수도 있고요. 언니일 수도 있고 여동생일 수도 있고 나의 여자의 문제. My sister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 수 있어요? She. She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내 가방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My book. My bag. My bag이라고 그랬죠. My bag.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 수 있어요? It. It이 될 수 있겠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지만 하라니까. 그럼 내 가방 들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My bags. My bags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 수 있어요? They가 되겠죠. 여럿이니까.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빠른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면 질문은? 빠른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무엇? 그랬더니 빠른 이렇게 대답하는 거 서로 어울립니까? 아니요. 빠른 하나도 안 어울리고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름씨야, 이름씨라 해야 되지만 빠른이란 뜻을 갖고 있는 fast는 이름씨가 아니고 무슨 씨예요? 어떤 시? 그럼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겠어요? 어디? 어디? 그랬더니 대답이 빠른. 서로 질문과 답이 서로 어울리나요? 아니요. 뭐 네. 틀린 거 왜 자꾸 얘기합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빠른 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 뭐 있어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왔다 어떻게 어떻게 왜? 왜 중에서 빠른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어울립니까? 어떤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너 이거 내가 이거 무슨 씬지 물어봤을 때 벌써 이거 무슨 씬데? 어떤 씬? 그럼 당연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겠냐? 어떤이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론 뭐라고 묻겠다? 그것은 어떻니? 그것은 어떻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빠르다. 질문과 답이 서로 어울립니까? 네. 그것은 어떻니?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이게 영어로 뭔지 선생님이 가르쳐 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뭐죠? 또 가르쳐 줍니다. 다음번에 네가 답해야 되겠죠. 네. 선생님이 계속 가르쳐 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뭐라고요? 후. 에이? 이게 후입니까? 후는 여기 있고요. 이렇게 쓰고요. 누구란 뜻이고요. Who are you? 너 누구니? 이거 써줬는데 읽지도 못합니까? 파닉스 안 했습니까? How? H가 흐 소리 내는 거 아닙니까? O가 O, O, A, O 중에 A 됐고 W는 항상 U 되고 그래서 이거 뭐예요? How?
그래서 그것은 어떤니라는 표현할 때는 best가 어떤 시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것은 어떤니라는 표현 금용을 어떻게 하겠다. It is 하나도 묻는 느낌 안 들고요. 영어는 여섯 가지 질문이 들어 있으면 제일 앞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어떤니? How is it? It is fast. 그거 어때? 그거 빠르다.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it? 여기만 읽어보세요. It is. 어느 게 묻는 느낌 들어요? Is it? 그래서 fast는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리로 가고 it is는 is it 바꾸면 how is it 될 거고 묻는 느낌 드니까 물음표 붙일 수 있고 뜻은 그것은 어떻니? 처음 봐요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여기 누가 그것은 다 빠르다 있네. 누가 그것은 다 빠르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은 뭐가 있었죠? 어떤? 비동사? 또 하다? 시? 그 다음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양념 시 뭐뭐 할 수 있다가 영어로 뭐냐고요? 뭐뭐 할 것이다 I can do it? 뭐뭐 할 것이다. I can do it.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고 where? 난 뭐뭐 할 것이다. Where? Will. Where? Can. 이런 것들은 양념시고요. 네.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 가지고 나는 간다. 이런 표현 영어로 하면 뭐가 되겠다. I go.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나는 간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하다시 그것은 빠르다라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어떠시? 그냥 비동사 나는 그것을 할수 있습니다라는 표현 이렇게 하죠. 난 그거 할수 있어요. Do it. 이거는 누가 다 만 누가 내가 다 할 수 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식 캔이네요. 이렇게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 it's fast는 비동사 사용한 누가 다른 말로 하면 문장입니다. 문장.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비동사 쓰는 방법, 하나는 하다시 쓰는 방법, 하나는 양념식 쓰는 방법. 한 말입니다. 자, 'Look at the train.' Look at the train. 그래서 look at의 뜻이 뭐니까? 보다. 무엇을 보다라는 뜻이고, look at의 뜻이 뭐니까? 보다. 보다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 할 때 쓰는 무슨 문이다? 명령문. 명령, 부탁, 충고할 때 쓰는 명령문이다. 기차를 보라고 누구한테 부탁했습니까? You. You가 누구예요? 나. 아, 나예요? 명령을 내 자신한테 합니까?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한테 합니까? 너한테 합니까? 됐습니까? 네. You에게 뭐 해달라고 부탁하는 말을 명령문이라고 무슨 시로 시작한다? 무슨 시로 시작한다? 하다시 Hey, the train 앞만 길어봤자 그 기차 그래, 그 기차란 뜻이야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그입니까? 그녀입니까? 그것들입니까? 그것입니까? It 이 뜻이 뭔데?
그것이죠. 그래서 look at the train 했더니 그것을 기차를 쳐다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애의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Is? Is가 들어있던가요? Is도 들어있겠지. 근데 the train 안만 길어봤자 뭐냐고 물어봤어요. The train 안만 길어봤자 뭡니까? It. 그래서 대답하는 말, 사람의 말 속에 그 기차가 느리다, 그 기차가 빠르다 라고 얘기해도 되겠지만 그것은 빠르다, 그것은 느리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냐? 얘를 안만 길어봤자 해버릴 수 있는 무슨 시니까. 하다시. 아, 이거 하다시예요? 뜻이 뭐예요? 그 기차. 그 기차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그러면 무슨 시예요, 이거? 어떤 시? 자, 그러면 어떤이라는 질문과 그 기차라는 질문이 서로 잘 어울리나요? 아니요. 거울이 리가 없죠. 언제 그 기차? 어디 그 기차? 누구 그 기차? 무엇 그 기차? 어떤 그 기차? 어떻게 그 기차? 왜 그 기차? 중에서 어느 짝이 제일 잘 어울리나요? 어디? 아닌데? 왜? 왜? 하고 그 기차하고 서로 잘 어울리죠? 아, 네. 어울릴 리가 없죠. 이거 무슨 시예요 그러면? 하다시예요? 그 기차? 어떤 시?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떤 시? 어떤 하고 그 기차하고 서로 잘 어울려요? 언제를 보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보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을 보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를 보라고 하고 있습니까? 왜를 보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디요? 뭐? 뭘 보라고? 야, 기차 좀 봐. 근데 못 들었어. 그럼 뭐, 언제를 보라고 이릅니까? 어디를 보라고 이릅니까? 누구를 보라고 이릅니까? 무엇을 보라고 이릅니까? 어떤 보라고 이릅니까? 어떻게 보라고 이릅니까? 왜 보라고 이릅니까? 그러면 무슨 시예요? 무엇이니? 빨간 펜이요. 그 펜 무슨 시야? 이게 무엇이니? 뭐? 리모컨이요. 리모컨 무슨 시야? 양념시? 이거 어떤 물건의 이름 아니야 혹시 이거? 리모컨이라는 거? 어? 펜이라는 거? 어떤 물건의 이름 아니에요? 너 누구야? 네? 너 누구야? 기지원이요. 내가 누구, 혹시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내가 무슨 시라고 가르쳐 준적 없나요? 무슨 시라 그랬어요? 이 무엇이니? 리모컨이요. 이 물건의 이름 아니야, 리모컨? 네. 이름 아니냐고, 이름. 네. 이름 시? 이제 알았어. 모든 이름씨는 안만 길어봤자를 할 수 있다고요. 그 이름씨가 어떤 남자 한 명이면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 그 이름씨가 어떤 이름씨가 있어. 네.
봤더니 생각해봤더니 어떤 남자 한 명이야. 예를 들어서 나의 할아버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Look at the grand, my grandfather. My grandfather 길어 짧아? 길어요.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히로 못하죠. 할아버지는 한 명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니까. 그렇죠? My grandfather 히로 바꿔서 쓸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나? 아니야? 못 바꿨습니까? 아니요. 왜요? 할아버지는 한 명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남자도 아니니까 히로 못 바꿔 쓰죠? My grandfather's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까요? They? they가 되겠죠. My grandfather는 뭐가 될 거야? 안만 길어봤자. He? 그럼 왜 my grandfather를 he로 할수 있고 왜 my grandfather's를 they로 할수 있는지 지금 얘기하고 있어. My grandfather가 무슨 씨니까? 무슨 이름 씨니까? 씨. 모든 이름 씨는 안만 길어봤자를 할수 있다고요. 더 트레인 뜻이 뭐야? 의기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그러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더 트레인은 무슨 씨야? 이름 씨? 이름 씨니까 얘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될수 있어? 그래서 다음 사람 하는 말 속에 뭐 대신 뭐가 들어있는 거야? 뭐 대신 뭐가 들어있는 거야? 더 트레인? 대신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다음 사람이 하는 말 속에 더 트레인 대신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It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It's slow. It's low? It's low는 좀 틀렸는데. It's slow. 그냥 it's low예요? It's slow. It's slow.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 is slow. 그럼 it은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야 지금? 얘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는 거야. 그 기차. 영어로 더클 트레이. The train. 좀 읽어보세요. Train is slow. The train is slow는 무슨 뜻이야? 그 기차. 느리다? 라는 뜻이겠지. 근데 어차피 앞에 사람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한 거에 대한 답이야. Look at wall. Look at the train. Look at the train. Look at the train. 이라고 말한 거에 대한 대답이니까 The train is slow라고 이렇게 길게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왜? The train을 뭐할수 있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The train is slow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It's slow. It is slow라고 말할 수 It's 있고 slow. It is는 또 줄여서 뭐가 될수 있다? It's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slow. 슬로우 뜻이 뭐예요? 느리? 느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누구? 누구? 그랬더니. 느린이죠. 너 누구야? 그랬더니. 그렇죠? 쟤 누구야? 그랬더니. 쟤 느린이야.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느린이 될 수가 있습니까? 느린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답일까요? 선생님이 앞에서 다 했던 거 다시 또 물어보고 있지 않냐? 어떤 느린 응?
어떤 기차? 느린 기차.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지. 그럼 무슨 시야? 얘가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야? 어떤 시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이제 그거? 어떻니? 라고 물어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니? 라고 그것은 어떻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느리다 라고 묻고 답할 수 있는데 그것은 느리다는 영어로 it's slow. 그럼 그것은 어떻니? 라고 묻는 표현은 영어로 뭐예요? Yes. It's hot. How is it? it은 뭐 대신 왔어? 그거? 그 기차? 그 기차 대신 왔죠. 그럼 그 기차는 어떻니?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뭘 지우고 그 자리에 그 기차를 썼어? 그것 더 트레인. 자리에 지우고 그 기차 썼어. 그럼 영어에서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네. 더 트레인. 아, 그래요? 그것이 영어로 뭐 해요? 그것이요? 응? 아니지. 이? 예.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네. 그것은 어떻니?는 뭐였는데? How is it? 그것은 어떻니?라는 표현은 뭐였는데? 하품이 나오죠, 그쵸? 다 아는 거 얘기하니까. 그것은 어떻니?가 영어로 뭐였어요? How is it? 그러면 그 기차는 어떻니? 하고 싶으면. How is the train? 그 책은 어떻니? 하고 싶으면. How is the book? 그 영화는 어떻니? 하고 싶으면. How is the 영화? How is the movie? 무비.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How is the train? 했더니, It's slow. 라고 대답하는 걸 슬로우.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Look at the jet. Look at the jet. Okay, the jet. 무슨 시예요? 이름씨. 이름 시, 그렇지. 그렇다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 무엇? 제트기. 그렇다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어? 있어 없어?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어? 만약에 제트기가 두 대가 날아가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 어? 제트기가 두 대가 날아가고 있으면 뭐라고 했을까? Look at the Look at the jet. 이랬겠지. 그치? The jet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더 제트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습니까? 이름? 아 뭐?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습니까? 제트기? 아닌데 이?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냐고요. 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 말 속에 뭐가 들어있을 거예요? It is? It이 들어있겠지 일단. It is가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is는 필요할 때 나오겠지. 일단은 it이 들어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It's fast. It's 는 뭐의 줄임말이고 it은 뭐 대신 왔어? Okay. 방금 이 앞에서 뭐라고 말한 거에 대한 답이야. 이런 이 앞에서 뭐라고 뭘 명령문으로 얘기했어? 아니, 앞에 그 앞에 사람이 바로 앞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로켓 더 젯. 그럼 it은 뭐를 한번 it 대신에 뭘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jet. 그러면 그 제트기는 빠르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해요? 더 jet fast. 얘는 왜 갑자기 없어져야 돼요? 왜 없어집니까? 없어지기는. 어, 그 제트기는 빠르다라는 표현이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빠르다 말고 그 제트기는 빠르다라는 표현은 뭐였을까요? 더 제트 패스트. 아, 얘는 눈에 안 보이나 봐요. 계속 무시하고. 더 제트 이즈 패스트. 패스트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름? 아니죠. 어떤? 그러면 그 제트기는 어떤니라고 묻고 싶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요? 네. 그럼 우리말로는 이렇게 묻겠네요. 그 제트기 어때? 그 제트기 어때? 를 영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How? The jet. 그것은 어떤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뭐라고 할까요? How is it? 그러면 그 제트기는 어떤니? 라고 하고 싶으면 뭐 대신에 뭐를 대신 넣어서 읽으면 되겠네요. 어? 그 제트기는 어떤니? 하고 싶으면 더 jet is it? 이게 뜻이 뭐예요? 아니 얘 대신에 얘를 그냥 넣으면 얘를 그냥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럼 그것은 어떻니는 how is it이었으면 그 제트기는 어떻니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How is the jet? 라고 했으면 됐겠죠. 갈 길이 멀다. 어. 이 얘기를 얼마 동안 했냐? 야, 40분이나 했다, 야. 와. 좀 왜 40분 걸리는지 알아? 제가 어? 제대로 못해서요. 내가 앞에서 설명했는 걸 네가 제대로 답을 못하니까. 어? 그리고 했던 설명을 계속 다시 하고 있어. 똑같은 문장이야, 사실은. 네. 어? 네. 어우, 되게 자랑스러운가 봐요, 김유한 씨. 좀 시간을 줄여봅시다. 고맙습니다.